입구자 가도 맞고 들여다보는 게 선수니까. 그래서 이건 이렇게 놓는 게 선수인데요. 그래도 백이 너무 기분이 좋고 따내면 자체가 막아둔 상태에서 아직 못 살아있죠. 아, 이래도 저해졌죠. 아직 두어야지만 살아있죠. 예, 네. 그래서 이쪽에다 선수로 듣죠. 그래서 일단은 네. 이것도 선수로 큰 자리다. 엄청난 네. 자리죠. 역선수로. 그래서 일단 밭전자로 두고 이제 여기를 또 손뼈에서 여기까지 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제일 나쁜 수죠. 이렇게만 지켜도 곰마가 되고 붙여서 늘 때 뛰어나가기만 해도 일방적으로 쫓기니까 이런 수가 멋진 수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갖다 붙였을 때 늘었죠. 근데 보통은 끼우는 건데 이렇게만 받아준다면 득입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래로만 받으면 이렇게 이어서 이어야 될 때 그렇죠. 이거는 득이죠. 왜냐하면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백이. 그러나 여기서는 이 점이 돌이 와 있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시거든요. 뿌리를 끊어버립니다. 그럼 늘어야 될 때 밀고 나가죠. 자, 뭐 정석이죠. 네, 나가는데 밀고 나가서 하나 두 개 되겠습니다만 이걸 늘어두면요. 이걸 젖혀 나와도 다 받아주면 실리가 크고 이 점이 와 있어서 이 전개할 자리가 없어서 대책이 없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곱게 두는 이런 자리가 어렵습니다. 이거 안 받을 수 없고 두 칸을 전개했습니다. 이렇게. 네. 자,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수가 이 수가 네. 나왔는데요. 그렇죠. 안 받으면 그 모양이 한 칸 뜨면 너무 커지니까 받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쉬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쉬어가는 수가 사실 무서운 수였어요. 그러나 이걸 잡으러 가자.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끊습니다. 자,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늘어서 잡으러 네. 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늘어야 되죠. 자, 이렇게 두고. 죽나 안 죽나 보겠습니다. 이거 한 2, 30수 내다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뭐 당연히 이곳을 그래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수가 있고요. 받으면 자, 이 빈상각 이게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자로 가면 여기를 받으면 이 구자 못 들어오니까 그렇죠. 여기를 놔야 돼요. 잡으러 가려면 뭐 이곳을 두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빈상각을 둡니다. 살려만 달라고. 잡으러 가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요. 뿌리를 끊고 잊고 젖혀버리면 네. 요즘 여기는 젖혔다가 촉촉수가 그렇죠. 되죠. 잡으면 살아버리고. 그래서 당장 잡으러 가는 수는 없겠습니다. 뭐 그런 걸 다 염두에 두고 다 두었겠... 물론이죠. 여기서 전부 별의별 수를 다 봐야지. 나올 때 지금처럼 죽어버리면 바로 끝나니까 탈출할 때 잡히는 수는 없다 본 거죠. 네, 그러니까 백도 응수를 한번 물어보고 늘고 네, 하나 밀고 나가서 급소적으로 밀리면 아프니까 늘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움직여서 이제 정석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 귀로 젖혀서 젖혀두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최철한 구단의 공격력이 시작된다는 건데 공격하면 최철한 구단은 무섭죠. 그래서 이쪽과 이쪽을 올가미를 억자해서 이렇게 모자 씌우는 게 재밌었고 그렇다고 이제 이걸 안 나갈 수 없습니다. 네, 나갈 때 일단은 재밌는 수가 나왔죠. 네, 그 수가 이 공격을 하자는 수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또 안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처음에는 이렇게 둘 생각이었는데요. 네. 이 2단 젖히는 수가 있어요. 보여드리고 이런 데서 이거 아닙니다. 이거 못 써요. 네.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해서 여기를 끊어야 된다는데 있겠습니다. 근데 이걸 잡을 수가 없죠. 양단수가 여기를 일단 이어야 되면 이걸 잡혀서 도로 끊는 수가 잡히면 다 살아버리죠. 그래서 이런 멋진 수나 이어줄만 합니다. 그래서 어중간하지만 모자를 씌우니까 급소를 갖고 네. 그런데 뭐 이게 살아버리니까 신통치는 않았어요. 네, 이렇게 살아서는 흑도 공격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참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두 번째 이쪽 공격에 들어갑니다만 밀고 나오는 수가 좋고 젖혔는데 한칸 뛰어나가죠. 계속 뭐 들여다봐야 쌍립이 선수고 또 밀고 나가니까 이렇게 날일자를 공격을 했는데 이럴 때 비껴가는 수, 이 구자가 재밌을 수였어요. 자, 이런 데가 선수여서 탄력이 있는 그렇습니다. 모양이었죠. 끊는 맛이 남아서 네. 이 공격은 별게 없었다. 이런 결론이었고. 그래서 어깨를 짚어나가고 이건 막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하나 늘어뒀죠. 자, 네. 그러니까 이청호 구단이 뭐 겁을 내지 않고 이렇게 두니까 네. 흙이 별게 없어졌습니다. 자, 비장의 수로 이곳을 두었지만 네. 과연 결과가 어떨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수가 참 재밌습니다. 네. 네. 자, 이청호 구단이 어떻게 대응할지 실전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 장면은 어려운 장면이에요. 자, 저수가 선수였습니다. 여기서 최철한 구단이 아마 저수를 간과하지 않았느냐. 네. 거기를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보시면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지킬 때 위로 쭉 늘어버리니까. 사실 별게 없이 돼버렸어요. 연결이 다 됐죠. 네, 아까 붙였던 수가, 네, 별로 좋은 수가 아니었나요? 네. 자, 이제는 아,
그쪽이 또 기분이 나쁘죠. 네, 저수가 일단은 수순의 묘인데요. 자, 저는 이제 세련미 저기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덕을 보자는 겁니다. 네. 끝내기로. 그 다음에 귀를 끊는 게 또 수순이죠. 또 한 점을 모으면 뒤로 모으는 게 수순입니다. 자, 여기서 한 점을 받을 것이나 잃을 것이나. 네. 이 바둑은 이창호 구단의 그 주특기인 정교함이 네. 많이 살아난 바둑이었죠. 그렇습니다. 오봉규의 일곡, 삼금병규의 일곡은 결정적인데요. 오봉규의 일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곡을 이긴 사람이 네 판 중에 세 판. 네. 반대든 세 판 이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죠. 네. 자, 귀에서 따내면 단숨도 몰리는 게 아프니까 따내고, 네, 그리고 꽉 있습니다. 네, 저렇게 해서 끊고 잡아야 되겠죠. 네. 네, 오늘 두 대 욱자. 그야말로 이창호 구단과 최철현 구단은 올해 여기서 3번기, 5번기입니다만, 여기서만 이기면 올해는 뭐, 더 이상, 네. 미련이 없죠, 사실. 네, 뭐, 우스갯소리로 1년 농사 다 지었다. 네, 그런 얘기가 네. 있죠. 그리고, 일단 기세가, 네. 응시에 2연패하는 이창호 구단이냐, 아니면 최초로 우리나라 또 획을 긋느냐. 이 응시에는 88년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조은영 구단, 서봉수 구단, 4년마다, 유창혁 구단, 이창호 구단. 그야말로 하늘이 내렸어요. 네, 그리고 최철환 구단이 5번째, 5번째 우승을 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만 못했고, 역시 그 저력을 정말 절치부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4년 만에 결승에 올라서 네, 형제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좀 안심은 됩니다만 그러나 개인으로 볼 때는 이 한 판의 승부는 엄청나게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중앙 쪽도 조금 맛이 나쁘네요. 네, 저기서 참 어려운 장면인데요. 젖혀서 자, 어떻게 되나요? 꽉 막았습니다. 자, 저렇게 두면 이제 흙은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연결 안 하면 큰일 나죠. 네, 역시 큰 자리죠. 네. 자, 이제는 끝내기 단계에 벌써 접어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백이 조금이나마 두텁다. 이런 검토실의 네,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 저 입구자가 조언이셨다는 네. 얘기죠. 네. 자, 그리고 네, 저곳 한 칸을 뜨니까 백집이 상당히 많이 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진행 네. 저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이렇게 네. 부천수가 전반전까지 뒀었는데요. 네, 자, 이곳이 선수였죠? 네, 이 수가 좋았어요. 안 받으면 저천하운 수 때문에 안 지킬 수 없었습니다. 네. 하나 지켜두니까 침착하게 늘어두니까 이 수가 좋았죠. 그래서 이거와는 별게 없었다. 이곳을 안 둘 수가 네, 없었고요.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가 또 이제 교묘한 수순이 있었죠. 이거는 이제 수순의 묘입니다. 이렇게 하고 끊고 잡을 때 하나 몰아두는 게 좋은 수예요. 네. 안 받으면 따면 이게 끝내기를 당하니까 안 잃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침착을 이어뒀고요. 네, 하나 단수를 치는 게 네. 좋았고요. 그러면 또 안 받을 수 없죠. 네, 받아두고 또 끊는 것까지도 한 수로 보겠습니다. 침착하게 끊어뒀습니다.